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네. 그때도 이제 차 빌려가지고 그때도 저 저기 뭐야 그랜캐니언에서 후보템으로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차로 여행을 한번 해 줬어요. 가족이 그때 유학 공부할 때 그 기억이 영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라스베가스 가자마자 야 이거의 천국이로구나 이거의 천국이로구나 그게 제 기억이 아직도 있어.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미국 가면은 너무 재밌어. 애들이 스케줄을 짜가지고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밤새 것도 그냥 고스톱도 쳐서 또 뭐 내기하고 윷놀이도 하고 영화 구경도 가고. 그러니까 너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너무 너무 행복하게 있다 오는 거라. 그러니까 내가 나 하나만 나타났다면 거기가 다 마비가 돼서 내가 잘 안 갈라 그래. 떨어져서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? 아니요 전혀. 나는 지금도 벌써 36년째 혼자 살잖아요. 오면은 이제 빨리빨리 볼일 보고 가야지 나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생활해야 편안하지. 옆에 있으면 근데 이제 우리 손녀가 오면은 꼭 나하고 한 침대에서 자자 그래. 근데 그것도 또 왔다 갔다 쫄랑쫄랑하고 가니까 허전하더라. 근데 의뢰이 이 세상은 태어날 때도 혼자고 갈 때도 혼자야. 맞아요.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여행길을 걸어가는 거야. 가다 보면은 파도도 만날 수 있고 눈보라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나 혼자서 헤쳐나가니까 나는 외로운 거 몰라. 이야 멋있어 언니. 외로운 거는 자기가 해결해야지. 그럼. 누구한테 징징대면 왜 자기가 거기에 쳐? 정말 원사이드한 게 있네. 원사이드한 거.